밥은 안 먹어도 커피 없이는 못 사는 이 시대의 피로회복제 커피. 일일 일자는 필수. 바쁜 현대인들은 커피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하지만 똑같은 카페, 평범한 카페는 가라. 맛있는 커피와 함께 다양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 SNS를 점령한 이색 카페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다는데, 그 이색 카페를 찾아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맛은 기본이고 거기에 새로움까지 더한 이색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에서도 SNS에서 유명세를 끌고 있는 이색 카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의 핫플레이스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앉아있기만 하는 카페는 가라! 다양한 체험으로 SNS를 점령한 우리 지역 핫플레이스. 그 첫 번째, 지금 만나보시죠. 감성 뿜뿜, 예쁨 소품들이 놓여있는 카페. 다른 카페들과 똑같아 보이는데 이색 카페라면서 뭐야 뭐야. 오라라? 팔레트? 그림? 여기는 카페인가요? 미술학원인가요?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아니, 제가 SNS를 검색해서 핫하다는 곳을 찾아왔거든요. 여기가 근데 카페이긴 카페인 것 같은데 어떤 새로움이 또 있을까요? 저희는 음료가 나갈 때 팔레트랑 종이랑 붓이 같이 나가요. 네. 그래서 오셔서 그냥 자유롭게 음료 마시면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그림들이 많았구나. 어쩐지 네. 뒤에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뭐 예쁜 그림, 스파이더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신청만 해주시면은 클래스도 네. 같이 준비를 해드려요. 수채화, 소묘, 아크릴화, 색연필화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오셔서 원하시는 클래스 선택해주시면 재료 모두 다 제공해드립니다. 이뿐이랴, 사장님이 직접 만든 수제 베리 요거트와 망고라떼부터 음료 주문만 하면 팔레트랑 붓까지, 음료와 간단한 그림 그리기 이외에 제대로 된 원데이 클래스까지 배울 수 있는 카페 되시겠다. 와, 진짜 이게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그야말로 뭐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너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응. 근데 뭐 어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와서. 엄마랑 같이 오는 애기들 진짜 많이. 이게 막 신기하잖아요. 네네. 엄마 커피 마실 때 네, 옆에서 조용히 그림 그리고. 이 카페의 시그니처 음료인 수제 베리 요거트와 망고라떼.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자, 박은혜 리포터, 맛있는 음료도 먹었겠다. 이제 빨리 그림 그려봐요. 빨리, 빨리! 사장님의 지도하에 기초부터 시작하는 박은혜 리포터. 이후 오늘 그려볼 화분을 정성스레 스케치하고 기초를 바탕으로 채색까지 직접 해보는데 어때요? 할만한가요? 선생님, 오늘 제 그림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99점? 99점. 야, 선생님이 참 마음씨가 넓으세요. 선생님이 99점. 어쨌든 예쁜 그림 완성했습니다. 짠! 우리 지역 SNS 핫플레이스. 그 두 번째로 바로 고고고! 언뜻 보기엔 일반 카페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가 이색 카페라고요? 우리 카페만의 이색적인 메뉴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시원한 흑당 버블티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만의 시그니처 메뉴 같은 경우는 솜사탕 커피가 있습니다. 오, 솜사탕 커피요? 솜사탕 커피? 흑당 버블티? 이름만 들어도 정말 맛있겠다. 열심히 흑당 버블티와 솜사탕 커피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뜨거운 물에 붓기만 하면 솜사탕 비가 내리고 있어요. 별빛이 내린다. 솜사탕 비가 내리는 고놈 참 맛있겠다. 박은혜 리포터, 저도 딱 한 입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 엄청 컸던 이 풍성했던 솜사탕이 녹아가지고 이 안으로 지금 다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크게 문 열린 거 보이시죠? 솜사탕 문. 달콤한 솜사탕이 비처럼 떨어지고 남은 솜사탕은 그대로 내 입속에 저장.
솜사탕 커피에 이어 흑당 버블티까지 호로로. 근데 이게 끝인가요? 이색 카페라고 하기엔 2% 부족한데? 이색 메뉴와 함께 이색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이곳! 과연 어떤 체험일까요? 심리를 그러면 상담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뭐 간단한 심리 상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마음 색채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색칠하면서 할 수 있는 검사하고요. 성격 체크 검사라 해가지고 이제 나의 성격이랑 이성이나 가족들에 대한 성격도 알아보면서 왜 싸우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 비밀 공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공간이에요? 비밀의 공간은 네. 이곳인데요. 네. 이제 저희가 여기를 약간 해리포터를 연상하면서 인테리어를 했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메뉴만 이색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 다양한 소품이 반겨주는 신비한 비밀의 공간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심리검사. 은혜 리포터, 집중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카페에서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 근데 심리검사를 해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거부감도 안 들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결과는 지금 굉장히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뭐 제 심리도 이렇게 알록달록 듬성듬성 여기저기 이렇게 막 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사실. 비밀의 방에서 간단한 검사 후 결과까지 원스톱 서비스. 저도 솜사탕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심리 상담 받으러 가야겠어요. 이 카페 진짜 이색적인 카페일만 하다. 그리고 또 심리 상담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왜 SNS에서 유명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우리 지역 SNS 핫플레이스 세 번째 지금 공개합니다. 팔레트제로 나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색 카페부터 또 심리를 통해서 감성을 자극하는 색다른 카페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번에 만날 카페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가볼까요?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이 가득한 카페를 아시나요? 바로 유기묘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있는 카페인데요. 다들 고양이 매력에 흠뻑 빠질 준비됐나요?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었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저희 카페는 유기묘 입양 카페예요. 버려지거나 또 길을 잃거나 집을 나온 고양이들이 다시 가족을 찾기 위해서 지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카페에서 이렇게 좀 디저트도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고양이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또 입양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카페 매력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카페의 그런 매력이 뭘까요, 그럼?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고양이를 보시면서 고양이 또 매력에 빠지실 수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다시 이제 가족을 찾아가는 그것도 가장 큰 매력이고 또 그 오시는 분들이 또 다른 가족을 또 우리 고양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또 저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카페에 있는 고양이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기묘를 데려와 치료하고 보호하고 있어 사랑스러운 고양이들과 함께 놀며 맛있는 빵과 음료도 즐길 수 있는 이색 카페인 이곳! 동물 좋아하는 박은혜 리포터도 신나 보이는데요. 앞으로 좀 이렇게 소원 같은 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런 곳에서 좀 입양을 해주시고 또 버려진 아이들을 다시 재입양을 가고 이런 카페, 이런 유기묘 입양 카페가 좀 활성화가 되고 또 저희도 많이 알려져서 여기서 입양을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가장 큰 바람이고 저희 목적입니다. 맛있는 음료뿐만 아니라 그림을 배워 그리고 전문가에게 심리 검사도 받고 거기에 고양이가 가득한 카페까지.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색 카페들이 많은데요. 올여름 멀리 찾아 떠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서 이색 카페들 찾아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이색 카페 찾으시면 저도 데려가 주시고요. 익숙한 카페에서 고민과 연구 끝에 새로운 카페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가만히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올여름은 이색 카페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